자, 오늘 시장에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청담 글로벌입니다. 청담 글로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주인데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중국 내에서 우리 한국 화장품 판매 매출 기대감으로 청담 글로벌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반면에 다른 한 분께서는 지금 상장하고 너무 많이 올라왔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 좀 있으니 오늘은 멈출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청담 글로벌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멈출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청담 글로벌을 좀 보겠습니다. 청담 글로벌이 이게 상장하고 나서 공모할 때는 생각보다 시들한 인기였는데 상장하고 나니까 불을 뿜고 있네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임 대표님이? 네. 네, 뭐, 그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에 있는 뷰티 또는 이제 라이프 제품을 그 이제 중국에 있는 메가 플랫폼에 이제 론칭을 시키고 관련된 마케팅이나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잘 될 만한 거를 이제 중국에 갖다 판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 이게 주로 거래하고 있는 데가 이제 그러니까 진둥닷컴이죠. JD.co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차 벤더를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둥닷컴 같은 경우에는 1차 벤더 선정에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진둥닷컴의 입점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브랜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헤어 제품이 이제 차홍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팩이 이제 원진, 그다음에 일반 그 기초 화장품이 이제 키노닉스 같은 이제 제품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영유아 제품, 그다음에 건기식까지 지금 그 라인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인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 중국에 필러 및 이제 보톡스 관련돼서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기까지 하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중국 사업 비중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매출은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매출이 전년도보다 87% 증가한 1,44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65% 증가한 96억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 들어 이제 매출이 이제 매년 한 두세 배 정도 지금 증가하는 뭐 그런 상승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진둥닷컴 관련된 매출이 전체의 한 75%를 차지할 만큼 진둥닷컴의 매출이 상당 부분 그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 상장 시에는 그렇게 각광을 못 받았습니다. 특히 네, 기관 투자자들이 좀 외면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게다가 또 화장품 및 그 건기식이나 뭐 유아용품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모 가격이 6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좀 싸게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그 이제 공모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대신 이제 조금 최근 들어 이제 급등을 했지만 아마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진둥닷컴에서 중국 6.18 쇼핑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큰 이제 쇼핑 그 철이 있는데요. 네. 겨울에 이제 광군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여름에는 이게 6.18 쇼핑데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6.18 쇼핑데이를 진둥닷컴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둥닷컴에 지금 1차 밴드로 가 있는 청담 글로벌이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아마 이번에 6.18 그 쇼핑데이의 매출도 아마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둥닷컴 쪽에서의 판매 호조나 앞으로 요거의 성장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담 글로벌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도 미리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자, 근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뭐 별로 못 갈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사실 뉴욕 시장에서 진둥닷컴도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도 안 오를까요? 네, 진둥닷컴의 회사가 아니죠. 그냥 밴더입니다. 그런데 네. 일단 청담 러닝과 관계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혹시나 또 궁금하실까봐 같은 청담이지만 이 회사는 뭐 크레버스라고 바뀌었죠, 또 사명도요. 네. 네, 그런데 이 청담 글로벌을 볼 때 앞서 대표님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두 가지 축입니다. 특히 바이오비주라고 하는 네. 필러 보톡스 쪽과 바이슈코라고 하는
이 화장품 전문 플랫폼 이 두 가지가 축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컨설팅 마케팅 그리고 네. 또 유통까지 이루어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쪽으로 더 확장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네. 쪽에 대한 변화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들인데 그쵸. 정말 운 좋게 딱 이때 상장을 해서 부각을 받는다. 이거 다 계획한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첫째는 생각보다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 네. 특히 공모했었을 때 경쟁률이 너무 안 좋아서 공모를 포기할까 하다가 이 공모 금액을 축소를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공모 그 주식 수를 한 20% 줄였고 공모가도 한 30% 줄였습니다. 뭐 거의 그러다 보니까 50% 가까이 줄여서 공모가 된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42:1 거의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네. IPO 종목들의 찬바람이 이어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들어왔는데 그런 쪽에서 또 막 이때 중국의 리오프닝 그러니까 봉쇄가 끝나면서 나오는 변화와 함께 말씀하셨던 이 6.18 京东.com의 쇼핑데이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날개를 달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온 만큼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올해 실적이 지금 보여주고 있던 성장세 그대로 이어나가서 올해 매출이 100% 늘어나서 한 2,900억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38% 늘어나서 230억 정도 이런 변화의 징후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네. 시총이 지금 2,000억 대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한번 공구 우먼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네. 싸게 들어온 만큼 주가의 탄력들을 받는 현상은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은 차익 매물 소화, 그다음에는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종합해보니까 오를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두 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한 번 더 레벨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이 청담 글로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